언젠간 슈퍼개미! 아, 어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 그래서 다 못 읽었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와서. 거의 책이던데, 이거? 주말에 좀 시간 날 때 하나씩 보고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리는 걸로. 근데 제가 뭐 도움 드려봤자 이 정도 순위야. 형들 뭐 다 알겠지만. 이제 뭐 제가 뭐 아는 그 의사 형님하고 하는 게 뭐냐면, 형님 이거 좋은 거 같아요. 그냥 끝. 그리고 그냥, 야, 나 이거 뭐 이제 팔았다? 어디서 뭐 샀다? 그러면 약간 그냥 조정, 아, 형님 그때는 오히려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언니가 파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냥 이 정도. 근데 그 형님이 나를 만나고 이후로 정말 투자가 편해지고 수익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는 들어. 근데 나 속으로는 알지. 장이 좋아. 장이 좋아. 오히려 만나가지고 이거 안 만났으면 다 대박 나는 양반을 이거 끌어내린 거 아니야. 아, 우리 또 주식계에 또 재밌는 이슈가 있잖아요. 오늘 그 재밌는 주식 이슈 이야기. 자,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에 관한 이슈로 세상이 뜨거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헌법재판관 후보 이미선 후보가 재산을 공개를 했더니 특정 주식을 거의 몰빵으로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몰빵으로 갖다가. 그 종목이 이테크 건설 삼각글라스야. 아, 나도 조금 있더라고. 나도 조금 있어서. 그래서, 아니, 뭐가 이렇게 좋아서 샀지?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는 순간. 근데 좀 이것도 좀, 그래.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돼. 뭘 알고 얘기하는데. 그냥 겉핥기로 한번 볼게요. 뭐, 몰빵이야. 보면. 자, 남편 오모 변호사가 15억 5,890만원치 들고 있고, 삼강글라스를 6억 2,241만원치. 그래서 OCI 관련 주식이 67%. 이 정도는 몰빵이거든? 근데 자기 자산의 70% 이상이 또 몰빵인 거야. 근데 나는 깜짝 놀란 게, 헌법재판관 후보자하고 남편이 변호사야. 근데 재산이 뭐 50억? 재산이? 합쳐서 둘이서 합쳐가지고 뭐 42억? 생각보다 어렵네. 불우이웃이네 이거. 아니 이렇게 주식 투자 만약에 잘했으면 이런 분들 뽑아줘야지. 이거 왜 까는 거야? 아니 범법 행위만 없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몰빵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우리가 이슈가 가잖아. 우리가 또 우리가 뭔가 관심이 가잖아. 이테크 건설에 대한 게. 형, 내 얘기 듣고는 사지 마. 나 조금 있어. 나 분명히 나 조금 있다고 얘기해갖고 내 얘기. 나 여기서 방송 나오는 것만 피해서 사. 그러면 부자 돼. 부자 되는 방법? 내가 얘기하는 거? 피해서 사는 거. 나 얼마 전에 쿠쿠홈시스 내가 다 떨구고 언제 살 거 언제 살 거 하는데 오늘 야 개폭등 아니지? 쭉쭉 날라갔지? 자기 있었는데 자기 팔았지 자기? 내가 팔라 그러면 사. 사라고 하면 팔고. 어? 자기 계좌 어떻게 됐어? 한번 봐봐. 계좌들 봐봐. 대박났네. 대박났어? 대박났네. 야 씨 괜찮네. 전부 다 플러스 아니야. KMH 하나 마이너스고. 괜찮네. 난 들고 있어봐. 야, 또 얘기해줄게. 아, 쿠쿠홈시스. 야, 어떻게 다 먹어? 야, 그거 좀 마음을 비우라고. 어떻게 다 먹어. 야, 또 와. 내 미련 갖지, 제일 갖지 말아야 될 게 주식의 미련 갖는 거. 그리고 남편의 미련 갖는 거. 무슨 미련을 가다야, 주식이. 야, 주식이 쿠쿠홈시스 하나뿐이야. 어? 뭐 나도 솔직히 아까 좀 쓰렸어. 노렸는데. 얘 노렸는데 지금 날아가는 거 한둘이 아니야. 이제 좀 장이 정상화되는 것 같아. 내가 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게 회사가 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주가는 막 꼬라박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사실 최근에 오르는 거 우리 자랑하는 거 나이스 DMB도 사실 이익은 이거거든? 근데 주가만 꼬라박는데 뭐 엄청 빡치더라고. 이게 한 2년 내가 매매했거든. 동일방직도 마찬가지야. 이익은 이렇게 차가 날아가는데 나는 이익이 이게 날 거를 되게 일찍 알았어. 그리고 이제 허벅지 찌르는 게 한 1년. 이제 오른 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자, 이테크를 보는 걸로. 이테크에 대해서 한번. 시가총액이 2671억. 시가총액이 2671억이라는 거는 회사 가격이 2600억 정도라는 거야. 조그만 한 중견회사 되네. 아, 우리가 시청자층이 스펙트럼이 넓어. 흰띠에서부터 검은띠야. 근데 조금 낮춰서 흰띠에 맞춰서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하기로. 왜냐면 검은띠 형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아, 이거 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회사 가격 2,6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잖아. 이테크 건설에 대해 알고 싶으면 자기 뭐가 궁금해? 뭐가 알고 싶어? 돈 잘 버는지. 그렇지. 정답. 응. 역시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보자. 봤더니 2016년도에 매출액이 1조 1,900억이었어. 근데 2017년도에 가지고 갑자기 매출액이 급등하네. 1조 4천억 베이스로 확 올라가네. 그리고 2018년도도 1조 4,800억으로 매출액이 지금 확 늘었어. 근데 매출액만 또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익이, 영업이익이 좋게 나와야 되잖아. 영업이익이 2014년도에 500억 베이스 하던 애가 2015년도 700억, 799억이니까 800억. 그 다음에 2016년도에 900억, 2017년도에 1,400억, 그리고 2018년도에 조금 깎였네. 1,100억이네. 근데 어마어마하다. 그지? 시총 2,000억 하는 애가 영업이익 1,000억 베이스면 거의 뭐 2배 배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 엄청나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돼. 이렇게 됐다는 거는 개별 이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딱 보니까 지분법 이익이 많을 수가 있잖아. 봤더니 그러네. 지배주주 순익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이미 뉴스에도 나왔잖아. 이테크 3강의 군장에너지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살펴봤더니 발전회사인데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나 봐. 그 회사 볼까? 자, 관계된 자 군장에너지의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딴 건 다 볼 필요 없고 이익만 보면 되잖아. 2018년도 회계 기준을 했을 때 970억이네. 그 전기는 1,200억이었고 어마어마하게 보는구나. 근데 좀 줄었네. 좀 줄었어. 2017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을까? 그리고 이테크 건설은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나를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단기 순이익을 봤더니 꾸준히 2014년도에 봤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이제 작년도에 357억 했네. 올해는 봤더니 가이던스가 뭐 한 기대나 4,500억 정도 하나 봐. 그러면 시가총액 2,600억은 싸네? 저평가네? 굉장히 저평가네? 그러니까 막 확신을 가지고 몰빵을 쳤겠지? 근데 주가를 봤더니 이게 회사 주가가 엄청 높았어. 주가가 24만원까지 2015년도에 올랐다가 그 다음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 쫙 저공비행해서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95,000원까지 떨어진 거야. 그래서 퍼가 이제는 뭐 포 한 5,6대 정도로 나오겠네. 5,6대 정도로 싸.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양반이 뭔가 확신을 갖고 몰빵을 했는데 회사는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고 그러면 왜 군장에너지의 이익이 이렇게 좀 줄었나 보면 발전에너지회사 같은 경우는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S&P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일종의 납품가격이야. 전기를 떼서 전기를 바로 자기네가 팔 수 없어. 우리는 한전을 통해서 팔아야 되거든. 한전에. 한전에다가 납품 가격이야. 얘네가 민간 회사들이 발전을 해. 한전에다 갖다 파는 거야. 그게 이제 얘네들의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고, 그 파는 데서 전기는 팔았으니까, 그 안에 이제 뭐 떼는 거 있잖아. 유연탄이든 뭐 바이오매스든 뭐 뗐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제하고, 그 다음 운용비, 뭐 사람들 월급 주고 하면 그게 이익이 남는 거야. 근데 한 해 2017년도에 1,200억을 벌었으면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이 엄청난 거지. 한전에서 막 캐시로 다 꽂아줄 텐데. 그러니까 에테크 건설 회사가 괜찮은 회사지. 작년도만 해도 350, 60억을 벌었다니까. 근데 올해는 좀 더 늘 가능성이 있다고 봐. 왜냐면 S&P가 이제 매출이라면 S&P가 높을수록 좋아, 낮을수록 좋아? 높을수록. 높을수록 좋지. 높아야 이게 많이 비싸지잖아. 근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S&P 가격이 좀 떨어졌네. 왜 떨어졌나 봤더니 S&P 가격은 유가하고 연동돼.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 이거 맞나? 이거? 고수분들이 저 정정해줘.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 S&P 가격이 좀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S&P 가격이 떨어진 만큼 또 발전 연료도 같이 떨어졌으면 좀 상세는 돼도 그래도 매출 볼륨이 작아들잖아. 그거 말고도 이제 REC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해. 그것까지 얘기하면 우리 이제 시간 30분, 40분 넘어가니까 REC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야. 그러면 석탄 가격이 중요하겠지. 최근에 석탄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그럼 이익이 좀 더 늘 거야. 그리고 얘네 이제 계속 증설을 해가지고 발전기 양을 늘렸더라고. 1기, 2기, 3기 막 이렇게 있잖아. 올해는 제대로 뭐 괜찮을 것 같네. 그리고 건설이 그동안 완전 바닥에서 쩔다가 이제는 광급공사, 도급공사 좀 막 뿌려야 되잖아. 얘기했잖아. 전기 살리려면 지금 돈 쓸 수밖에 없다고. 자영업자한테 돈 뿌리고 건설에도 돈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건설업이 나는 지금 바닥이고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괜찮네? 좀 더 사야 되나? 어쨌든. 그리고 또 한번 살펴봤더니 자사주를 매입을 했네. 야, 자사주 이거 개바닥에 샀네. 바닥에서 바닥에서
자사주를 매입했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을 좋아. 시그널을 좋고, 어, 오늘 조금 상승하는데도 시가총액은 낮고, 어? 그거에 비해서 퍼도 낮고, 뭐 괜찮은데? 건설 섹터가 안 좋다는 거 심리적으로. 근데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지. 봐봐, 좀 있으면 건설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확 날라있다니까. 왜냐면 건설은 우리가 의식주잖아. 건설은 주야. 의식주가지. 없앨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사이클이 오게 돼 있어. 다음 사이클에 왔을 때 시세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상장 이슈가 있고, 그리고 또 살펴봤더니 이 얘네가 OCI 그룹의 동생이야. 그 회장님 돌아가셨고. 회장님 돌아가셔서 동생이야. 근데 OCI가 그 인천 학익동에 거기를 매립해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막 세웠거든. 그래서 여기가 또 형제 중에 유니드라고 있어. 그 거기다가 다 공장 차리고 다 한 거야. 그래서 이테크랑 삼강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학익지구 거기에 이제 올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거기 아파트 분양을 해. 땅을 매립해가지고 매립하면 조성원가가 진짜 낮거든. 거기다 이제 공장 세웠어. 근데 공장 이전해서 나오면 그 땅이 그냥 알짜로 다 남는 거야. 그걸 갖다가 시행 시공까지 하면 이테크 건설을 봤더니 주택 사업부도 만들었어. 내가 생각할 땐 이거를 자기네가 직접 시행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 또 이익이 좀 확 늘겠죠. 그래서 또 한 번 점프업 하겠지. 학익동이 거기가 처음에 내가 이 회사 봤을 때는 우리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했거든? 근데 지금 평당 1,200을 해도 충분히 뭐 잘 분양될 것 같고, 그럼 1,200이도 한 70%만 분양되면 사실은 완전 대성공이거든? 그 정도 나오면 이제 분양 수익 잡히고, 또 땅 매각하면서 땅 매각 차익 잡히고. 괜찮네. 그래, 나도 조금 있어. 조금 있고. 자, 오늘은 이미선 후보자의, 나는 이거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옳다, 그러다, 뭐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이거 지금 여야에서도 지금 까는데, 아니 아파트 들고 있으면 아파트 들고 있다고 까. 어? 주식 들고 있으면 주식 들고 있다고 까. 몰라, 나 이거 박수 쳐야 되지 않나? 어? 박수 쳐줘야 되지 않나? 거짓만 해야 되나? 거짓만. 어? 거짓만 해야 된다고. 거짓만 해야 되나? 아니 뭐 재테크 잘 했으면 된 거지. 주식 투자한 거. 근데 너무 몰빵했다. 이거 냉철TV 보면서 저 포트폴리오 선택이. 아 근데 변호사잖아. 그리고 이렇게 집중했다는 거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투자 실력이 있는 거야. 벌써 나랑 벌써 종목 딱 겹치. 아니 다른 종목도 종목이 좋더라고. 종목이 좋던데. 그러니까 주식을 뭐 잘 하는 사람이야. 그걸 이제 종목이 좋은 것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뭐 저평가 구간인데 팔 때는 아니지.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가 남편이 다 해서 모른다고 했어. 근데 나는 저 얘기를 좀 믿어. 사실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별 상관없고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본인이 했던 남편이 했던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에서 재판도 하고 뭐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보니까 편을 사측편을 쓴 것도 아니고 사측편을 쓴 게 아니더만. 그리고 그것도 막 쿠션 먹고 바로 직접적인 사건도 아니었고 별로 봤더니 내가 볼 때 큰 문제될 게 없었어. 근데 자기 주식 하잖아. 자기도 주식 계좌에서 주식 하잖아. 천회 때부터 하던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뭘 알고 해? 내가 다 알고 하잖아. 야, 헌법 재판관이 바쁜데 그거 뭐 주식 뭐 까보고 하겠어? 내가 볼 때 남편이 한 것 같은데. 난 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좀 이해되지. 나는 좀 이해돼. 어떤 상황이 우리 같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하고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의 괴리가 굉장히 좀 커. 근데 이테크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겠네. 막 오르잖아 이테크 건설이. 그러면 이미선 재판관 재판 후보자 부자 됐다. 야, 쟤 부자 됐다. 뭐 내가 볼 때는 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래? 그건 내 생각이니까. 원래 나는 특이하잖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 그럼 교관들이 그런단 말이야. 뭐 차렷하고 일사천리로 막 그걸 뭐 시켜. 손 위로 뭐 박수 세 번 뭐 이런 거 막 시킨단 말이야. 교관들이. 그럼 자기 잘 따라했지. 착착 따라했지. 나는 애기였을 때부터 그게 그렇게 하기 싫더라. 저 사람이 나한테 저걸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막
머릿속으로 그걸 하면서 이제 사회성이 키워야 되니까 이게 억지로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아저씨가 저렇게 시킬 때 우리가 전부 다 박수 치라는데 박수 안 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제 수련회 저녁에서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 어머님을 생각하면 촛불 두고 어머님을 생각하면 그런 거 하잖아. 애들 막 울잖아. 어머님이 어떻게 좀 어제 편찮으신가? 왜 울지? 수련회 가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한 적. 우리 우리 옛날에는 공중전화였어. 핸드폰이 어딨어. 그 줄 서가지고 전화하잖아. 나는 그런 데 가서 전화해본 적이 없어. 전화해본 적이 없고. 좀 특이하지? 내가 좀 특이해. 뭐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나는 뭐, 이민선 재판관은 그거 말고 뭐 여성을 대표하는 뭐 이것 때문에 나는 싫어. 난 그것 때문에 반대. 아니 무슨 재판관에 남녀가 어딨어. 법리 해석만 있는 거지. 법적인 사고를 해서 법리 해석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야. 예전에 미국에서 오제이 심슨이나 뭐 이런 거 사건 났을 때도 제가 재판관도 범인인 줄 알지만 법적인 사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뇌에서 증거 채택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삭제를 해서 법리 해석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 저 로스쿨에서도 교수들이 철저하게 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냐, 인간을 알파고로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거든. 우리나라는 법적인 사고는 개뿔. 그냥 국민의 영혼, 뭐 국민의 감성, 뭐 이거 갖다가 판결해. 어? 뭐 국민의 열망, 막 판결문에 무슨 열망이 왜 나와? 난 그거 보세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법치인가? 어? 그럴 것 같으면은 갤럽을 대법관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어? 갤럽에서 투석형에다가 만약에 몰표가 왔다. 그럼 투석하지 다 같이 돌 던져서 사람 죽이지 왜? 왜? 유죄무죄를 왜 갤럽으로 하지 왜? 왜 재판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게 대중의 썰림 민중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 법이 있는 거고 법리 해석을 하는 거 아니야. 판사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어? 법리와 어? 판례도 그 판례가 뭘로 생겼겠어? 법리 해석으로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거거든? 야, 자기 뭐 반박하고 싶지. 아니야? 자긴 착하니까. 자, 오늘 이테크 이야기로 하나 떼었네. 또 다음에 또 재판관 또 다른 주식 나오면 이 주식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야, 차트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 차트도 지금 쫙 모았네. 이거 모았어, 지금. 이평선들, 어? 5일선, 21선, 61선, 120일선들을 쫙 모았어. 어? 야, 이제 주봉만 봐도 외인지분 꾸준히 늘려놨고, 어? 월봉만 봐도 딱 타고 이제 간다. 얼마까지? 목표가? 얼마? 야, 한 5천억은 가야 되지 않을까? 목표가 5천억? 형들아 사지 마.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이것도 나중에 엉뚱한 얘기 나온다. 야, 네가 그거 이테크 건 회사 괜찮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나 샀는데 물렸다고. 나 지금 9만원대 5만원 됐다고 막 그런다니까. 분명히. 나 분명히 얘기했대. 나 형, 나 분명히 얘기했어. 사지 말라고. 받는 거. 오늘의 장. 무슨 오늘은 요즘에 그냥 무조건 이거 호! 한 번 해서 안 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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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자, 보자고. 어? 우리 쿠컴슛이 진짜 쭉쭉 날아간다. 없어. 어. 그냥 쳐다보는 거. 여보. 봐봐. 나이스 DMB. 어? 나이스 DMB. 어? 이거 그때 여기서 팔고 여기서 두 배수로 더 태웠어. 20% 날아갈 때. 빡! 밑에서 요 잔잔잔잔잔, 어? 봐, 지금 빡 오늘 6% 안 팔았어? 조금 팔았어. 아니 그래도 이거 회사 좋아지는데 조금 더 뭐 한 만원 넘어야 되지 않나? 몰라. 들고 있어요. 어제 난 나이스 댐비 뭐 우리 얘기했죠. 쌀 때 뭐 있나 오늘? 어? 금강구 뭐 잔잔하게 올라가고 어? 뭐 영풍도 이제 잔잔하게 올라가는데 개천 물렸다가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본전 온다. 쓰리다. 어? 그리고 아 이제 장이 진짜로 이익이 좀 나는 것들은 좀 이제 좀 정상화 되는 것 같다니까. 한동안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아니 회사가 좋아진다 이거 왜 떨어져? 그런 거지. 야, 삼형통산 이거 그냥 쫙 나는데 한 주도 없는데 이거 삼형통산 대박 났네. 여보 풀무원 봐봐. 결국은 찌릿찌릿하다. 오늘 또 한번 또 양봉 빡 나. 양봉 빡 오르게 어퍼커트 딱 나오잖아 풀무원. 음식료주들이 쌍. 그리고 오! 어, 봐 이거 세 동일방송 오늘 또 신고가야. 뭐 10만원 깨겠어. 이거 10만원 깨면 이거 역사상 최대 아닌가? 그렇지. 이미 역사상 최대 신고가네. 매물법도 없고 쭉쭉 날아가네.
아니 이익이 이거 이게 뭐 저게 아니라 와 동일범죄가 이익이 개선된 지가 이거 몇 작년부터 개선된 거야. 이제 오르는 거야. 미치고 환장한 거지. 그거 말고도 이거 좀 내막이 있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또 내막도 있고 있지. 그건 뭐 지켜보는 걸로. 오빠 오로라 또 먹었네. 오로라 또 먹었네. 오로라 내가 봤더니 나 그때 놀러 간 날 있잖아. 놀러 갔을 때 이미 그때 한번 세게 한번 양복 나왔더라고. 거의 12,000원 터치했더라고. 아, 그때 있었으면 팔았는데. 오로라 들고 가는 걸 한번 또 한번 빵 뽑을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왠지 오로라 한번 뽑을 것 같아. 형 절대 사면 진짜로 이거 오해하지 마. 이거 너 농담하는 거 아니야 형? 이거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야. 사지 마 형. 내 얘기 듣고 사지 말란 얘기야. 그 얘기 뭐냐면 형이 사도 안 해. 형이 사는 건 형의 생각으로 산 거야. 근데 왠지 이거 음질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스탯. 아 오늘 저거 팔았다. SM 라이프 디자인 이거 좀 팔았어. 왜 팔았냐면 좀 줄였어. 다 팔면 SM 라이프 그 좀 줄였어. 어? 왜 팔았냐면 좀 살 게 있었어. 이거 팔았고 또 오늘 뭐 지질되는 거 뭐냐? 어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봐. 완전 이제 플러스 난 파라다이스. 애널들은 뭐 다 죽는다 했지만 파라다이스 이제 플러스가 났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 있어? 우리 또 줄여. 삼성 SDI. 어? 오늘 뭐 다 하자. 다 하자. 우리 뭐 그동안 얘기했던 거 맨날 옳은 것만 얘기하면 뭐 하자. 뭐 해? 어? 삼성 SDI도 이거 완전 이제 나 플러스 나왔어. 삼성 SDI 봐봐. 어? 단기 고점 나오잖아. 또 뭐 있어? 또 어? 그 게임주 뭐냐 그거? NC. 어? NC. NC 소프트 없는데 나 있는 거지. 어 데이브 시스터즈. 어. 데이브 시스터 어떻게 됐냐? 9,000원이네. 진짜 안 가네. 아이씨. 역시 안 되는 놈들은 안 돼. 역시 우리 그 1편에서 그거 했잖아. 어 선생님들이. 딱 알아보고 우리는 근데 믿어줬는데 역시 안 되는 놈들. NC나 살 걸. NC 어떻게 됐어? NC. NC나 살 걸. NC 어떻게 돼? 그러네. NC 신고가. NC나 살 걸. 에이씨. 할 수 없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이런 거 손대면 안 되는 건데. 끝까지 가는 걸로. 어? 내 이걸로 박 대부 시스터즈 때문에. 진짜로 내 건너 얘긴데 막 계좌 터지고 막 반대매매 나고 많아. 그래? 어 거지된 사람 많아. 아, 무슨 타? 아니 뭘 갈아타? 아직 불었어요. 뭘 갈아타? 좀 불어 지금 아직 불었어요. 싸게 샀어. 근데 아니 우리 비중 조금이잖아. 괜찮아. 괜찮아. 마음 우리 뭐 우리 사실 뭐 이래도 보면 막 떼돈 버는 것 같아도 여보 사실 계좌 뭐 그냥 소소해. 왜냐면 분산해 있고 안 가는 것들은 안 가. 지금 K매치 이런 것도 안 가고. 이마트 이런 것도 뭐 그냥 이제 18만원인데 이제 본전하는데 뭐 본전한 거 많아. 그리고 뭐 HSD 엔진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뭐 비중 작긴 해도 안 오르고 있고 뭐 다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장이 너무 좋아. 사실 좀 민망해. 호호 이렇게 하면서 민망해. 여기 있는 형들 다 똑같이 다 수익 잘 나가지고 이 형들 막 어? 응? 계좌 막 몇십억씩 막 이렇게 다 돈 세다가 이거 손에 물집 잡히고 막 이런데 옆에서 얼마 하지도 않는 애가 막 여기서 호호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 큰일 났다 28분이야. 내일 방송을 여보 할 수 있나 없나 모르겠네. 또 주말인데 제가 내일 방송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요. 뭐 봐서 이따 저녁에 라이브를 하든지 또 방송은 꾸준히 하는 걸로. 근데 오늘은 제목을 그래도 이테크 건설 이선미 해놓으니까 그래 이테크 연구원설 된다. 보통 내가 내 방송을 보면서도 맥락이 없어. 말을 하고 제목을 지으니까 이게 대본도 없고 하니까 맥락이 없더라고. 제목을 미리 좀 정해놓고 해야겠어요. 그 형님 준 사연들은 좀 읽어보고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들은 제가 답장 드리는 걸로. 그럼 들어가세요.